마리아와 엘리사벳. 갈릴레아 나자렛에 살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. 마리아, 기쁜 소식이에요. 당신은 거룩한 아기 하느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약혼은 했지만 벌써 아기라니요. 걱정 마요, 마리아,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. 성령이 내려와 그대를 감싸주실 거예요. 친척 엘리사벳을 보세요.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지만,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나 되었잖아요. 아, 나이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6달이요? 정말 대단하세요.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지요. 저는 주님의 종이니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.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생각이 많아졌어요. 그렇게 대단한 아기가 나한테 오다니.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어떡하지? 아무래도 그분을 찾아가 봐야겠어. 며칠 뒤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났어요. 유다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. 휴, 멀다. 여기 맞지? 저, 안녕하세요.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마리아를 기쁘게 맞이했어요. 어머, 이게 누구야? 이 먼 곳까지 오다니, 어서 오세요. 우와, 듣던 대로 아기가 많이 컸나 봐요. 건강하시죠? 자, 그럼요. 몸이 무겁긴 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이에도 아기가 생겼어요.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런데 마리아, 마리아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요? 건강 잘 돌봐야지. 저 실은 천사가 와서요. 어찌해야 할지. 마리아, 마리아는 모든 여성들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. 뱃속의 아드님도 복되시고요. 이것 봐요. 제 뱃속의 아기도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잖아요. 그럼 정말 괜찮은 거겠죠?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.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고요.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.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.